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의 독서량이 평균 4.5권이래요. 근데 이게 학생들의 통계를 합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성인들만 하면 훨씬 작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책 읽는 거 잘 안 해요. 이미 학교 다닐 때 너무 지쳐가지고 공부, 책 지긋지긋한 거죠. 책을 절대 안 읽어요. 그나마 몇 권 안 되는 책을 읽는데 그럼 무슨 책을 읽느냐? 그나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뭐 주식 성공하는 법, 부동산 실패 안 하는 법, 뭐 자녀 교육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 현실적인 책들을 그나마 제일 많이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우리나라의 트렌드에 작년부터 서점가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지 않은 철학에 관련된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철학자가 있는데 19세기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을 제일 많이 산대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가? 이 쇼펜하우어는 이런 주장을 하죠.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헛된 꿈꾸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라. 뭐 소망을 갖거나 꿈을 꾸거나 그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염세주의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이 쇼펜하우어를 좋아한다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꿈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고 개척하고 싶은데 내 현실은 딱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라는 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청년 그러면 푸르름이요.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운둔 청년 이렇게 부릅니다.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도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백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운둔하는 청년. 사람이 뭐든지 신중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앞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안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거나 뭘 하면서도 잔뜩 겁을 먹고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되고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너희들 편안하게 그냥 내가 지켜줄 테니까 잘 거기서 살아.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닉네임을 붙여주시는데 저를 어디 가면 이제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붙여주는 닉네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프론티어 정신이 강한 개척자. 저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근데 되게 황송하고 기분 좋은 얘기죠. 우리나라 교계에 가장 그런 모험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개척하는 선구자 김학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만 인정을 안 하지 딴 데 가면 그렇게 날 불러줘.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어느덧 이제 32년, 이제 33년 차 이 교회 담임을 하잖아요. 안산에서 제 반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산에 보내셔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을까? 교회가 많이 있고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군데 담임자로 청빙해 나가는 거 보면 저도 그럴 길이 있었을 텐데 응? 내가 그렇게 그냥 개척 고생 안 하고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 나한테 유독 이 어려운 개척을 맡기셨을까? 그게 또 하필이면 나을까?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리고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척이 됐든 뭔가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두려움이거든요. 저희 둘째가 그래요. 지금 자기 나이가 아버지가 교회에서 딱 개척을 할 때 나이래. 똑같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봐요. 아버지는 안 두려우셨어요? 그래. 그래서 아마도 두렵기는 했을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막 미친 듯이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더니 자기는 뭔가를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두렵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뭔가 도전하고 싶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죠.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일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단한 모세가 우리랑 같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기가 이제는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앞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보여줬던 리더십과는 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기 앞에서 지난 40년 동안 보였던 영적 깊이나 결단력, 포용력, 책임감 등등 나는 그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종살이하던 200만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저 가나안 땅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당시에
제법 문명의 수준을 올려놓은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철기의 문명,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모든 무기가 이미 철기로 된 칼과 방패, 창 이런 거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살이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몽둥이, 무슨 뭐 농기구, 그리고 뭐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가나안에는 그렇게 최고의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곱 족속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저들의 상대가 될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요단강에 갔는데 그때는 건기철이라 때마침 이렇게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물이더라고요. 근데 이 요단강이 우기철이 되면 물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강이 깊고 유속이 빠르고 엄청 넓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거예요. 홍수 때 요단강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때인데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가 이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물속이 엄청나게 세고 이걸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여기를 건너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자격도 없고 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때 포기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첫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 땅은 니네 땅이 될 거야 라고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땅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야 내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던 때를 네가 한번 떠올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없는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40년을 왔는지 너 그걸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의 시선이 온통 안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만큼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싸울 줄 몰라서 또 환경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우리는 가나안에 가면 안 돼. 지금 온통 그런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에 한번 딱 붙들리면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게 되고 안 되는 것만 생각나게 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죠?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겁이 나면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눈에 다 두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어땠느냐? 그 광야는 지금보다 안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었는데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건 너 보지 않았느냐?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걸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에서 이미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네 앞에 펼쳐진 부정적인 두려움,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때를 추억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도요,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아, 물론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만 부르짖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이전에 긍정적인 경험, 은혜 받은 경험, 응답 받은 경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두려움을 넘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자꾸 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지금의 두려운 문제 대신 지나간 긍정적인 경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10마디의 칭찬보다는 1마디의 비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억 여러 개보다는 나쁜 기억 하나가 더 자기에게 또렷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리켜서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불러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긍정의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좋은 감정 말고 왜 인간에게 부정적 감정이라는 걸 주셨을까? 흔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이 부정적 그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전쟁을 한번 치른 사람들 또는 자연의 재해를 혹독하게 겪어본 사람들은 그때의 그 부정적 경험이 평생 또렷하게 기억됨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고 평생 대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그 전쟁의 끔찍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도 다른 건 다 돼도 전쟁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편향이 사실 인간에게 뭔가를 준비하게 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정적 편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SNS의 악플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붙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악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옹호하는 글, 긍정적인 글, 또 응원하는 글,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 많은 자기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선풀보다는 자기를 비난하는 악플 몇 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성 편향이 점점 심해지면 그때부터 뭐만 보이느냐?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악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사람의 악플을 보면서 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이렇게 비웃는구나. 아,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이래서 두려워서 자신의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알고 보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글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 좋은 글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자기 욕하는 글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두려움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처방을 하냐면 소위 일부러 선한 그 악플이 아니라 긍정적인 글을 많이 읽어주거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부정적인 경험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봐라, 야 너를 이렇게 누가 너를 칭찬하잖아, 아, 이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응원하잖아, 너를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라고 자꾸 긍정적인 경험을 그 사람한테 제공시켜주는 거죠. 2020년에 나온 책 가운데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쁜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좋은 것 네 개가 필요하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잡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 세상에 비하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아, 안 될 것 같은 이유에 자꾸 내가 붙들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올라오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는 기도했지만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운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점검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 나에게 허락하셨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인 감사라고 해요. 아, 하나님이 아 그때 말이요, 우리 아기가 어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우리 가정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육신적으로 그때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지. 이런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긍정적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감사를 떠올리면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작지만 건실한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그분들 신방하신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되게 회사가 어렵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회사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잘 견디고 극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분들을 교회에서 우연히 이렇게 마주쳤는데 제가 알던 옛날에 그분들의 밝은 표정이 아닌 거예요. 옛날엔 봉사를 해도 참 천사처럼 기쁘게 하고 막 의욕이 있고 밝은 에너지가 많았는데 그날 내가 마주친 그 부부 집사님은 얼굴에 그림자가 있고 또 봉사를 하는데 뭔가 기쁨이 없고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봉사가 아닌 게 순간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는 못했고 제가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유 누구 집사님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하나, 자기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그런 얘기 해줬어요. 집사님,
지금 되게 어렵지요. 그래서 되게 힘들지요. 그런데 집사님 지금 그 회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빈손으로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 회사를 통해 자식들 다 키우고 그 회사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도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시고 축복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거 다 잃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뜻하지 않은 두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죠. 그때 여러분, 그걸 떨쳐내는 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내가 그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더 어려웠는데, 그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섰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감사할 때,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부정성의 편향을 긍정적 경험으로 넘게 하는 거예요. 세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 이미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의 고통의 허들을 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반드시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 이 찬송 가사 같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지금 내 안에 펼쳐진 두려움도 뛰어넘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명령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는데 꼭 지켜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첫째,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제일 공평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왕한테도 똑같고요 작은 아이한테도 똑같고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공평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지식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어느 시대나 동일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 없는 상황들이 변하고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율법을 늘 중얼거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얼거리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 몸의 일부가 될 만큼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만큼 중얼중얼중얼 되는 거는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무서운 게 어설픈 거예요. 어설픈 거. 이게 뭘 배워도요 한 몇 년을 계속해야 그게 내게 된대요. 적어도 우리가 뭐 뭘 새로운 걸 뭔가를 배우면 이게 한 몇 년은 꾸준히 해야만 이게 내 몸에 나한테 딱 맞고 내 것이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하지 않고 빨리 속성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해. 공부가 됐든 예술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기도가 내 것이 되고 예배가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될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마치 내가 이게 익숙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중얼중얼해라.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될 만큼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선무당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어설퍼. 하기는 하는데 어설퍼. 뭘 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행정력, 리더십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바로 이렇게 하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전을 시작해요. 물론 지금 여호수아에게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거나 저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뭐 스스로 약해지거나 요단강 물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니까 피하지 않고 도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가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위대한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처방하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도전하기 시작할 때 도우세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2년 동계 월드컵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쇼트트랙 1000m 경기였는데요. 선수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선수들이 막 앞에서 거의 등수가 정해졌어요. 이제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 한 선수가 포기하고 어차피 난 안 돼. 그리고 그냥 천천히 결승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경기가 갑자기 결승점 앞에서 네 명의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넘어져 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지금 맨 앞에 선수가 믿기지 않는 거야. 내가 1등? 이 표정이 딱 그거야. 앞에 다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1등?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안 될 것 같지만 뭔가 시작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시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도전하면 확률은 50%예요. 성공이든 실패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100% 실패예요. 확률을 도전해야, 시작해야 확률을 50대 50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아니, 실패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 나는 도전했는데 왜 실패하지? 근데 하나님이 한번 넘어지게 함으로 그 실패를 통해 뭔가를 더 배워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저희 세대는 공중 목욕탕, 대중탕, 이 향수가 좀 있어요. 1년에 두 번 갑니다. 설날 명절 때하고 추석 앞두고 아버지가 1년에 두 번씩 때밀러 가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막 그 명절 앞두고 목욕탕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가운데 뜨거운 탕이 있습니다. 검은 떼들이 둥둥둥 떠다니면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파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휙휙 해가지고 저 그래도 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때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릴 때 처음에 저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갔을 거 아니에요. 첫 기억에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 따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먼저 들어가 있으니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오라는 거야. 탕 안에. 지금이야 공중 목욕탕 사우나 같은 게 온도를 적당히 대지만요, 옛날 목욕탕은 무식했다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어린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대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 뜨거운 거야. 이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아버지가 들어오랬는데 난 뜨거워서 못 들어가니까는 막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겁이 나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 또래 애들이, 나보다 경험 있는 애들이 뜨거운데 풍덩 들어가더라고. 한 번에. 그런데 처음에는 뜨거워 막 그러지만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뜨거운 거를 조금 들어가서 견디면 되는구나. 내가 그걸 배운 거 옆에서. 그래서 저도 그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보고서 얼른 뜨겁지만 눈을 질끈 감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견뎠더니 조금 있으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뜨거워서 못 들어가. 그러면 영영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풍덩 빠지니까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음악이 됐든 그림이 됐든 처음부터 무슨 노래 잘하고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립니까? 유명한 화가들은 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처음엔 다 어떤 화가든 습작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야. 노래나 지휘도 마찬가지 아니야? 피아노도? 가르쳐주는 대로 흉내 내는 거지. 이거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흉내라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실력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실패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성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도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는데, 제가 안산에 벌써 제 인생 반평생을 안산에 살았잖아요. 32년이 넘었는데 안산에서 제가 본호동에서 개척을 하고, 그때 교회가 안산에 한 500개 이상 있었어요. 근데
하위 젊은 목사인 내가 또 안산에 또 우리 교회 작지만 내가 좀 의미 있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뭘 해야만 이 안산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부모님이 이렇게 낮에 엄마들이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소년들을 위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어느 날 길거리 농구 대회를 개최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야. 삼보 컴퓨터가. 그래서 그 컴퓨터를 두 대를 사다가 우승팀 한테 중등부 한 팀, 고등부 한 팀한테 이거를 상품으로 준다고 했더니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3&3,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도 제가 뭐라 하죠? 제1회 안산시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주최 새안산 감리교회 꿈의 교회 이름 전이 우리 원래 이름이 새안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산 시흥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포스터를 붙였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한 3천 명이 넘게 등록을 한 거야. 깜짝 놀랐어 저도.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구협회를 찾아갔어요 안산시. 그래서 내가 이거 일을 벌렸는데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농구협회 관계자들이 주말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한 달 내내 예선전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본 경기를, 본선 경기를 올림픽 체육관이 있어요, 저기, 지금도. 그 올림픽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치르기로 하고 다 이제 모든 게 세팅이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안산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농구대회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우상, 농구 스타들이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농구 스타들이 누구였느냐? 지금 TV에 나와 예능하는 서장훈, 이상민, 우지원, 문경은 연세대학교 농구팀이에요. 뭐 이 아이들의 인기는 지금 말하면 BTS급이야. 완전히 뭐 정말 최고였죠. 연세대학교 농구팀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이 최희암 감독이었는데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이. 제 안산에 이렇게 목회하는 젊은 목사인데 안산에 와보니 이런 청소년들이 눈에 밟히는데 마치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농구공 하나가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농구공을 튀기면서 자신들의 배고픔과 꿈을 키워가는 이 아이들에게 농구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막 그러고 제가 글을 썼어요. 편지를. 근데 이 나는 그게 될 거라고 편지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붙였어. 그런데 그걸 최희양 감독이 읽고 감동을 한 거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봉고차 두 대가 딱 앞에 섰는데 2m 7cm 서장훈이가 폴더처럼 이렇게 있다가 쫙 여기 나오는데 한참을 위를 쳐다보고 그 뒤에 그 유명한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대학교 농구팀이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시범 경기를 보여줘가지고 정말 그 올림픽 그 체육관 부근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단원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막 교통 정리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청소년들이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집사 권사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리고 이렇게 어디 뭐 중앙동 이런 데 가면은 애들이 막 큰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 목사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 보면 다 그때 길거리 농구대회 때 만났던 그 청소년들이 다 커가지고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거야. 제가 이게 되겠어? 그런 유명한 선수들에게 내가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 내가 무슨 그 뭐 걔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지? 그리고 남들은 도전 안 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저는 했거든요. 물론 제가 바깥에 조금 압력을 넣긴 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도전하는 사람에게 길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앞서는 인생, 변화하는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면 될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긍정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셔서 부정성의 편향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전하십시오. 그 부딪힘의 경험이 결국 성공의 확률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아멘.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위에 앉아있는 쥐예요. 제가 제정신입니까? 어? 저렇게 무모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무모하다는 걸 넘어서요 황당하게 삽니다.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무모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갖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아, 내가 직장에 가서 사무실 가서 선배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 내가 가서 오늘 어떤 모습일까? 이런 긴장감 속에 갖는 두려움은 아름다운 두려움이지. 뭔가 사람이 도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갖는 긴장감과 두려움은 아름다운 두려움이에요.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어떤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은 아름다운 두려움이에요. 스카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 다이버들이 수십 미터 위에 딱 서가지고 딱 정지된 상태에서 묘기를 부리며 다이빙을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수십 미터 위에 딱 서가지고 발끝을 딱 들고 서서 막 그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막 두렵고 막 그런 순간에 그 선수들은 뭘 생각할까요?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은 이 몇 회전, 회전을 해서 어떻게 입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 두려움은 똑같지만 두려움을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어서 그 놀라운 예술적인 경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정말 뚜렷하게 바라보는 초점,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써질 줄 믿으면서 우리가 또 다른 여호수아처럼 도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한 페이지 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